네, 보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기서 많이 보던 분이 왔습니다. 전 오랜만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리지만 루크버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팬들이 아직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우리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작렬하게 이브릭으로 사라진 노리치의 열성팬인 우리 루크버치입니다. 먼저 여러분 축하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편집자님 여기 와 박수 넣으세요. 와 호가로는 아니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들어 보이는 이유 있잖아요. 네, 아파는 데서. 그렇죠. 10월 초에 이쁜 네. 딸을 따님을 네. 네,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9일? 39일 차. 정말 오랜만에 외출했대요. 그렇죠. 굉장히 저랑 여태까지 만난 것 중에 가장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좀 모처럼 박공이 세니까. 네. 이름이 리아? 네, 안리아. 안리아. 네. 근데 영국 여권 쓸 때는 저희 성도 쓸 수 있어요. 그땐 리아 붙여고. 네, 리아 붙여. 이쁘겠어요. 그럼요. 네. 우리 저 안 담았으니까 좀 더. 좀 더 낫죠. 애기인데도 키가 엄청 크다고. 키가 좀 큰 편이에요. 네, 루크가 190? 네, 190. 190인데 그 185, 185 그 정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영국 여자분들도 185면은 엄청 큰 거 아닌가요? 큰 편이죠. 근데 영국 사람 좀 키가 큰 네. 편이잖아요. 우리 근육에서 한국에서 185의 여성분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거의 김연경 선수 느낌? 네, 그렇죠. 나중에 네. 뭐 배구, 뭐 네. 농구, 골프 이렇게 쳐야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운동 선수를 치고 싶다. 보통 주변에 애기를 가진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키워야지. 그렇죠. 엄청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뭐 그런 단계군요. 제 생각에는 특히 뭐 임신할 때 네. 한국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뭐 병원도 많이 도와주고 조리원도 있고 이런 거 한국에서 영국에서 별로 없어요. 영국에서는 근데 영국은 병원비가 공짜잖아요. 그래도 보통 아기 나올 때는 네. 다음 날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하면 하루 정도만 네, 있고 하루 정도. 이제 아기 보느라고 축구도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좋은 점이 네. 축구 다 한국에서 밤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기는 2시간, 3시간마다 일어나니까 뭐 일어날 때 밥 주면서 뭐 축구도 볼 수 있죠. 스포티비 유료 가입해가지고? 그럼요. 해야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좋아하는 썬덜랜드도 네. 승격을 해서 2부에 와 있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 좀 하는 것 같더니 쭉 내려갔어요. 네, 감독도 바꿨잖아요. 네, 감독이 도망갔죠. 네, 도망. 다른 스토커로. 팀에서 다른 네. 팀에서 부르니까 또 냅다 도망갔어요. 썬더랜드 위상이. 근데 아무튼 지금 노리치 같은 경우도 1부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 승격을 기대하는 그럼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 시작에는 힘들었고 네. 두, 세 경기는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잘했어요. 네. 7연승도 했고 1위였고 이거는 우리 잘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최근에 약간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네. 지금 5위, 4위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왕 골을 허용을 했던 네. 우리 크로 골키퍼는 계속 있습니까? 아니요. 바꿨어요. 지금 건 골키퍼로. 크로 골키퍼 있긴 있어요? 네. 네. 그 푸킨 어떻습니까? 네. 푸킨은 계속 뛰죠. 푸킨은 아직도 잘하고. 네. 그럼요. 그렇구나. 푸킨은 이브릭 떨어지면은 너무 쉬워요. 이브릭의 메시. 그럼요. 레반도프스키 네. 느낌이잖아요. 완전 그렇죠. 완전 골 넣는 사람. 이거 축구냐님께서 루크씨 반갑다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그렇죠. 진짜 오랜만이죠. 저 닉네임을 당신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축구냐? 그 VAR 때문에. 네. 그거 아직도 아파요. 그거는 이거 축구냐? 크로 골키퍼가 선방을 너무 많이 하니까 손흥민 슈팅을 다이어가 가서 이까리면서 야, 너 살라한테 뭐 받았냐? 알죠? 네, 들었어요. 이렇게 왜 하냐? 왜 이번에 일만 하냐? 이번에 리버풀 할 때 보니까 제가 다이어한테 얘기하고 싶다고 너 살라한테 뭐 받았냐? 맞아. 살라한테 어시스트를 완전. 이 다이어는 참 네. 걱정스러운 거는 다이어가 완전 잉글랜드 센터백 메인 센터백이잖아요. 지금 메인 센터백이라고요? 이렇게 월드컵 빼고 많이 빼고? 이번에 메인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스게이트 축구 못 보네. 근데 맥과이어도 심하잖아요. 맥과이어가 낫지 그래도 다이어보다는. 어떻게 다이어는 전 솔직히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요? 네. 자, 잉글랜드 대표팀 이제 월드컵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잉글랜드 제가 방송 키기 전에 살짝 얘기를 나눠봤는데 잉글랜드 우승을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 월드컵 4강 가지고 다이어가 수비 나온다며.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네. 에릭 다이어로 우승을 한다고? 가능하죠.
그리스도 요르대와 우승했는데. 그리스가 지금 잉글랜드보다 수비가 훨씬 좋았죠. 아, 그거 아니죠. 네. 그 정도 아니고. 네. 근데 우리가 뭐 지난 월드컵 4강까지도 갔고 그 다음에 유로 대회 갑자기 말이 못하네요. 예, 유로 아까 유로 2020에서 준우승. 네, 네. 그럼요. 그래서 또 잘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 기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스트였는데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제일 아쉬웠죠. 네, 근데 진짜 아쉬운. 저는 솔직히 잉글랜드가 이번에 조편성은 좋습니다. 뭐 웨일즈, 그렇죠. 이란, 아메리카, 네. 그리고 이란. 이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조편성이 그쵸?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16강은 뭐 올라갈 수 있고 또 16강이 또 A조랑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조 그렇게 세지 않아요. 카타르에 있는 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8강, 4강 정도는 모르겠는데 우승할 전력은 해리케인 막으면 끝 아닌가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 공격 미드필드 나쁘지 않아요? 부대. 맞아요. 사카. 사카도 유로 때 사카 잘했고 그쵸. 뭐 승부차기는 실축을 했지만. 맞아요. 맞아요. 좋은 선수들 그리고 벨링엄도 사람 잉글랜드 사람들이 너무 기대하는 선수. 왜냐면 젊은 선수이고 우리 앞으로는 이 선수 메인이다. 그렇죠. 벨링엄은 뭐 다음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간다는 썰이 아주 파다하게 그렇죠. 돌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니까. 이제 근데 노리치에서는 어떤 선수가 대표팀에 가나요? 우리가 노리치? 우리 선수 하나도 없어요. 월드컵 때 큰 나라는 별로 없어요. 현지에서 다 루쿠처럼 생각해요? 우리 잉글랜드는 우승 후보다. 월드컵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네. 못해도. 왜냐면 우리가 근데 우리... 현실은 1966년도에 자국에서 개최했던 그 대회에서 약간 컨트로버셜한 그렇죠. 우승 네. 네. 그때 아직 독일에서는 그 안 넘어갔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우승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우승을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기대가 되는 조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럼 루크가 가장 기대하는 선수는 누굽니까? 에릭다요? 케인이죠 어쩔 수 없게 우리 우승하면 네. 케인은 꼭 많이 넣어야죠 야 케인은 진짜 캡틴이고 토트넘보다 잉글랜드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럼요. 토트넘은 진짜 그럼요. 훨씬 더 우승을 에메르송 로얄하고 막 에릭 다이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아, 이 우승 쉽지 않은데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오히려 차라리 지금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명단 발표가 아직 안 됐죠? 아, 그렇죠. 모기 웨일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약간 뽑혔으면 좋겠는데 안 뽑힐 수도 있을 것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거 쉬워요. 네. 메디슨. 메디슨. 네. 메디슨은 메디슨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사우스게이트랑 무슨 차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우스게이트 입장에서는 보통 공격수도 수비 잘해야 한다. 그런 감독이잖아요. 좋아하는 공격수는 마운트, 스털링, 포든 이렇게 열심히 뛰는 스타일. 네. 근데 마디슨 약간 조금 천천히 하고 공격할 때만 엄청 열심히 하고 수비할 때는 약간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사우스게이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벤트 감독님하고 비슷한. 야, 이렇게 네. 약간 마디슨 안 좋아하면은 그냥 계속 안 나온. 마디슨 얼마나 잘해도 안 나올 거예요.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어쨌든 선수 때도 탑 클래스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선수였고 대표팀에도 꾸준히 갔지만 대표팀 주전을 한 적은 없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도 사실 프로팀 뭐 그냥 좀 애매했고. 원래 그때 엘러다이스 감독이었나? 네. 엘러다이스 감독이 잉글랜드 A대표팀 감독 만났을 때 그때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물러나고 네, 그렇죠. 그때 임시로 네, 맞아요. 했다가 사실 처음에 기대치가 되게 낮았는데 엄청 낮았어요. 원래. 어쨌든 지금 월드컵 4강 그렇죠. 그리고 유로 결승 진출 네. 4강 결승 진출 우승 이거 우승 이렇게 네. 기대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거 사우스게이트 마지막 토너먼트인 것 같아요. 이거 후에는 약간 계약 다시 안 하고 새로운 감독으로 바꿀 것 같다. 이거 사이클이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우승 안 하면 약간 잉글랜드가 길게 또 우승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케인이 좀 나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톱 클래스 스트라이크는 케인밖에 없어요.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투헬 아 투헬 아 투헬 얘기 저 들어봤어요. 아직도 런던에서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쁘지 않죠. 왜냐면 투헬이 사우스게이트보다 경험 훨씬 더 많고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리고 스트래티지도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좀 크레이지가이죠. 아 약간 크레이지. 예, 그거는 예. 걱정하는데 상대팀 감독들을 악수 안 하려고 할 텐데. 예 맞아요. 그리고 예. 콘테 다시 이탈리아 감독으로 하면 아 재밌겠네요. 완전 사업. 네 맞아요. 근데 사우스게이트 약간 잘하는 점이 네. 약간 선수랑 친구 되는 느낌. 아 원래 잉글랜드의 힘든 점이 약간 선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권위적인.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근데 사우스게이트 약간 그 분위기, 팀 분위기 훨씬 더 잘 만들어. 그래서 확실히
선수로서 탑스타였던 사람보다는 약간 좀 선수들을 두루 이렇게 좀 품을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분들이 감독으로서도 성과를 많이 내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자, 아무튼 그럼 월드컵 때 애보느라고 경기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애기 보느라고? 그렇죠. 힘들 수도 있고. 네. 뭐 그럼 입중계 한다고 핑계 대고 와서 같이 봐요 여기서? 부탁해야죠. 네. 네. 뭐 정말 루크의 바람대로 잉글랜드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합시다. 네. 영국 내에서는 그러면 가장 경쟁자는 브라질? 그렇죠. 브라질이 완전 뭐냐면 팀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와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키퍼는 세계 타 월드 클래식이고 스트라이커는 그쵸, 월드 클래식이고 뭐 누구냐 그 버미뇨도 안 나오고 에데르송이 백업 골키퍼니까 아 네, 맞아요. 네, 알리송이 있어가지고 근데 잉글랜드가 우리 픽포드이랑 호프 아,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와. 훌륭하네요. 아, 잉글랜드랑 한국이랑 한번 붙었으면 좋겠네요. 월드컵 본선에서. 어, 재미있겠죠. 네, 우리 둘이 붙으려면 아마 최소 8강 이상 가야 되니까.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아, 뭔가 한국을 못 믿겠다는 분들. 아, 우리는 갈 수 있는데 니네가 올라올 수 있겠어? 이런 눈빛인데? 그렇죠. 네? 한국에 대해서 약간 걱정 많아요. 야, 이 다이어 같은 선수가 다이어 부터 중하고요. 네. 이거 축구하니까서 다이어가 똥만 안 싸면 잘할 것 같다. 경기 중에 그 네. 중에 경기 중에 그나 아, 오케이. 야, 그 경기 중에 화장실 갔다 오면 같이 뛰는 선수들이 냄새나서 접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스트라이커가 골 못 넣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루크가 최근에 애기 보느라 휴직하고 네, 그렇죠. 애기 보느라고 몸에 눈이 풀려 있어요 지금. 네, 약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육아 전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루크 부부에게 축하와 함께 감사합니다. 또 위로의 인사를 네.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또 월드컵 때 잉글랜드전 네. 우리 화이팅. 노리치 입중계 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잉글랜드죠. 우리 내년 함께. 내년 다음 시즌 올라옵니까? 어 그럼요. 해야죠. 지금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자신감 있어요. 번니, 블랙번 이런 팀들이 지금 아, 번니 제일 큰 걱정. 왜냐면 컴퍼니 감독이 요즘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컴퍼니가 감독 생각보다 좀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지금 번니가 1등이고 블랙번이 2등이었던 걸로 제가 네,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뭐 잘 알고 계시는 사람 네. 팀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번니 감독이 그 맨시티의 레전드 캡틴인 네. 뱅상 콤파니거든요. 네, 굉장히 이분이 부임을 해서 굉장히 팀을 잘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루크의 바램 첫 번째 잉글랜드 우승 네. 월드컵 두 번째 노리시 시티의 승격 어차피 또 바로 내려갈 건데 또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뭐 계속 갔다 왔다 할 때요. 그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잉글랜드의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루크 부츠와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계 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화이팅. 네, 저도 한국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자, 조만간 또 다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빵. 네. Thank you.